여기 보시면은 막 지붕에서 막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요. 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도전을 하는데 저기 보세요. 아, 저기가 지금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와, 떨어지면은 저그 교회 지붕으로 항상 떨어지더라고. 야, 이것도 이 루루랜드가 의도를 한 건가?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오른쪽에는 톱니바퀴로 표현을 했고, 아래쪽에는 이제 선물들이 있네요. 애들이 이제 선물을 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대요. 네. 하지만 아직 크리스마스가 아니기 때문에 참아야 해요. 여기는 다른 사람 집을 들어와 봤는데 무단 침입을 해도 되나? 뭐 어때, 주인이 안 계시니까. 네. 물건만 안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긴 아주머니가 나와 계시고, 이분이 아까 이집 주인이신가? 죄송해요. 자, 여기는 펍 같아요. 술집 같은데, 여기 잡스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분 맞나요? 스티브 잡스, 네, 를 표현을 한것 같은데, 고인을 여기에 이렇게 NPC화 해서 표현을 한것 같아요. 또 그분을 기리는 뭐 어떤 이 루루랜드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리페어맨, 스노우맨을 찾았습니다. 이 눈사람들마다 능력치가 조금씩 다르네요. 여기 보시면은 럭인데, 이 럭이 뭐 27인 스노우맨도 있고, 지금 보시는 뭐 리퍼맨 스노우맨은 이제 31을 올려준다고 하네요. 아, 이제 8개 찾았는데 50개를 언제 찾지? 어디 있는 거야? 뭐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고. 찾았어. 저 위에 있네. 저기 블럭을 밟고 제가 가서 찾아야 되나 봐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큰 스노우맨을 찾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레전더리예요, 레전더리. 이 90을 올려주는 스노우맨이에요. 기어 스노우맨. 여기 앞에서 이렇게 마르틴이라는 아저씨가 고양이들한테 인사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싸움을 부추기는 건 아니겠죠? 동심 파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인사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진 않네요. 여기는 또 다른 분의 집인데, 이렇게 정장이 걸려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집 주인분이 남자이신 것 같고, 여기 모나리자 그림도 걸려 있고요.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표현 잘 해놨습니다. 이 집은 아이고 머리야. 자, 제가 가야 할 곳은 저기 보시면은 위에 보이시나요? 위에? 아이고, 저기 꼭대기를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가는 방법이 있겠죠? 저 보시면은, 아, 지붕을 타고 가네요. 저 지붕을 타고 간다. 그렇다면은 이 집을 이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펍을 이용해서. 펍에 굴뚝이 이렇게 있는데, 굴뚝 올라갈 수 없잖아.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올라갔지, 저 친구들? 이봐, 친구들! 나도 데리고 가라고. 여긴가? 어허. 이상하다. 잠깐.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뭔가 빛이 나죠? 이 공간이 히든맵이에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뭔가 딱 공간이 나오죠. 역시. 보세요.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짜잔. 아, 여기였어. 이거 봐요. 와. 약간 투명한 블럭? 반투명 블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우와, 대박. 여러분, 미쳤다, 진짜. 여기 봐요. 아, 정말 대박이죠. 정말 대박이에요. 여러분, 꼭 들어오셔가지고, 와우! 꼭 들어오셔서 플레이 해보세요, 진짜. 기가 막힌 느낌.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여기 있을까요? 다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제가 또 이런 그 예전에 메이플 스토리에서 인내의 숲 이런 거 잘했었거든요. 짜잔, 찾았고 이번에 찾은 스노맨은 페인터 스노맨입니다. 페인터 스노맨 화가. 럭을 28 올려주고 레어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한번 가볼까요? 인내의 숲 이런 거 잘했었거든요. 와, 이게 떨어질 때 진짜 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차분하게. 괜찮습니다. 이제 뭐. 아직 손이 안 풀려서 그래요. 아직 손이 안 풀려가지고. 잠깐만.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아직 하나 둘 하나 둘자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주고 다시 사다리를 타고 상당히 높이 올라온 기분인데 잠깐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많이 왔죠? 우와. 높이 올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와, 여기 보이세요? 제가 갈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가. 우선은 여기부터 가볼게요. 이어지지 않는 길이지만, 이분은 왜 여기서 춤을 추고 계세요? 테레사 소녀님이 여기서 아주 흥에 겨워서 춤을 추고 계시네요. 그럼 제가 이제 또 보답을 해드려야죠. 강남 스타일 춤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섹시네. 꼬마야, 미안한데 나 이제 못 찾겠어. 10개밖에 못. 이렇게 보통 초면에 눈사람을 58개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안 하지 않나? 나는 한 개인 줄 알았지. 뭐 한두 개인 줄 알았지. 뭐 많아도 한번 세네 개 되는 줄 알았지. 58개를 찾으라고 하는 거는 참저 친구도 조금 그렇네. 오, 여기 성당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마이 채널. 여기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이봐요 아저씨, 잠은 집에 가서 주무셔야죠.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어? 또 여기 무슨 공간이 있습니다. 숨겨진 공간인 것 같은데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보이죠? 보이죠? 와우, 드디어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일단 오니까 이 금빛 다람쥐, 금빛 다람쥐가 저를 이제 반겨주네요. 환영한다고. 안녕. 쳐다도 안 보네요. 이야, 멋져 멋져. 오, 찾았어요. 캔디 메이커 스노우맨. 이제 사탕 장수 스노우맨을 만났어요. 자, 우리 친구도 여기 엄청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탕 주는데 싫어하는 어린이가 있을까요? 저는 사탕은 별로 안 좋아해요.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사탕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츄파춥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 오와우!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가 저기. 아, 설마 진짜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된다고? 오마이갓. 저 이제 눈사람을 찾으러 내가 가다가 떨어졌잖아. 이게 플레이를 좀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조심스럽게 하니까, 그쵸? 조심스럽게 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좀 플레이를 과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친구, 비켜주세요. 이쪽으로 가서, 네, 이쪽이었어요. 자, 과감하게 그냥 플레이 해줄게요. 그냥 뭐, 아, 떨어지면 다시 가면 되지. 이렇게. 자, 이 맵을 깨는 게 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 자, 제가 기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맵인데, 와우. 이걸 꼭 다 찾아야 될까요? 아, 나는 눈사람 그냥 하나만 있어도 돼.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아니, 그리고 눈사람을 왜 숨겨놔? 그냥 한 군데 모아놓으면 안 되나? 아니, 그리고 저기 높이 이 눈사람 있는 것도 웃겨. 아! 아! 여러분 혹시 눈사람 만들 일 있으면 그 운동장에서 만드세요. 저렇게 뭐 높은 데서 만들지 말고, 높은 데다가 만들어 놓지 말고 우리 그 평지에, 가급적이면은 집 앞에 만듭시다. 이렇게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자, 과감하게 갑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잘 가고 있죠. 와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자 우리가 이 친구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열심히 왔습니다. 어? 이 친구는 그 스팀 스노우맨인데 처음으로 이 방어력 37을 올려주는 스노우맨을 자 여기 보시면은 막 이 지붕에서 막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요. 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도전을 하는데 저기 보세요. 아 저기가 지금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와 떨어지면은 저 그 교회 지붕으로 항상 떨어지더라고. 야 이것도 이 루루랜드가 의도를 한 건가? 교회 지붕으로 딱 떨어지게? 제작자가 크리스찬인가?